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고관절을 가져가시죠.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고관절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등척성 해야 되죠. 자, 엉치가 고관절을 가져가시면 두덩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전근을 앞으로 가져가시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플랭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골반 중립이라든가 신체 정렬 그리고 체형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올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리 이음뼈라는 게 있고 팔 이음뼈라는 게 있죠. 이것은 시작점이 몸 앞과 몸 뒤에서 시작을 하고 서로 뒤와 앞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근육들을 수축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골반 중립도 되고 좌우의 어떤 균형으로 인해서 몸이 바르게 정렬된다라는 그런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운동하실 때 꼭 적용을 하신다면 그렇죠.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시는 거고 또 그렇게 서로 반대로 가려는 에너지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플랭크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널빤지로 편편해지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전에 저는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등척성 수축, 등척성 스트레칭, 그리고 제가 지금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고정화시켜서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거지만 이 마름모코 스트레칭이라고 했듯이 이 등척성 운동을 스트레칭 개념을 이제 더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잡아당기는데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버티지 않고 서로 멀리 가려고 하는 힘으로 등척성 운동의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멀리 가려는 힘 때문에 버틴다기보다는 동작 자체로 보면 눈으로 볼 때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 하시는 분은 내 몸에서부터 점점 멀리 뒤로도 가고 앞으로 가서 에너지가 확장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그런 확장을 통해서 스트레칭이 되고 또 좌우의 균형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플랭크 이제 요즘 집에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도 한두 번씩 몸이 답답해져서 운동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뿌띠 플랭크와 또 플랭크 동작에서 변형해서 이제 손을 트는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동작을 전에는 막 버티는 걸로 하셨다면 오늘은 버티는 것보다 한 발짝 조금 더 나가서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 덕분에 확장돼서 눈으로 보기엔 버티는 거지만 나는 내 몸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좌우 교정도 되는 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선은 플랭크는 엎드려서 시작을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사용하세요? 팔을 이렇게 하고 어깨부터 아니면 배에 힘을 줘서 올라오시나요? 자, 우리의 다리 이음뼈는 시작이 이제 뭐 엉치뼈, 그 다음에 두덩뼈, 그리고 고관절을 작용을 하는데 이제 뒤쪽으로 지금 엎드렸으니까 뒤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죠. 엉치뼈에서 좌우 이상근 잡아당기시죠. 그러면 엉치뼈에서 꼬리뼈는 또 좌골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엉치뼈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긴 하지만 엉치뼈 밑에 꼬리뼈 좌골이 또 고관절을 잡아당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엉덩이만 올라가시지 말고 꼭 고관절을 데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요 부분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요 부분이 가면서 꼭 고관절을 데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요거를 좀 집어넣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올라가면서 고관절을 가져가시죠.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고관절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등척성 해야 되죠. 자, 엉치가 고관절을 가져가시면 두덩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전근을 앞으로 가져가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척추의 엉치뼈가 고관절을 가져가서 뒤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천장관절에서 다혈근을 몸속에서 몸바깥으로 한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부터 올라가셔야 될까요? 자, 엉치뼈에서 고관절을. 자, 그러니 좌우 똑같이 수축하셔서 고관절을 잡아당기시고, 자, 반대로 두덩뼈가 내전근을 잡아당겨요. 자, 이렇게 앞뒤로 편편할 수 있게 잡아당기면서, 자, 천장관절에서부터 다혈근 잡아당기시고요. 네, 등뼈에서 견갑골 모으세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이렇게 버티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지금 엉치뼈는 하늘로 올라가고 두덩뼈는 땅으로 내려가서 서로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동작을. 자, 그럼 여기에서 밀당을 한번 해볼까요? 두덩뼈가 이겼다, 엉치가 이겼다 한번 해볼게요. 두덩뼈가 내전근을 데리고 갈 때 엉치가 안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요. 자, 이번에 두덩뼈가 내전근을 데리고 안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엉치가 고관절을 데리고 올라와요. 자, 두덩뼈는 내전근을 데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시면서 오케이, down and up, down and up, down and up. 엉치와 두덩뼈가 계속 근육이 흐트러짐 없이, 에너지가 흐트러짐 없이 서로 밀당을 하고 있어요. and up, and 여기에서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자, 등뼈에서 견갑골 하각과 그 다음에 능형근, 마름근에서 견갑골 가운데 면에 있는 걸 잡아당기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요렇게. 저는 이제 요런 거를 한번 할 때마다 한 뭐 20, 30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세트 정도씩 해주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정중앙에서 앞뒤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딱 척추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팔을 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손목보다 몸이 뒤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요렇게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발을 펼 거예요. 자, 발을 펼 때도, 자, 지금 정중앙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시고, 자, 이렇게 펴죠. 자, 이렇게 펴는 상태.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엉치에서 고관절, 두덩뼈에서 내전근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펴셨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자, 꼬리뼈, 엉치가 고관절, 종아리, 발바닥, 그 슬링 있죠? 여러분, 아치에 개를 데리고 뒤로 가면 요 부분부터 다혈근이 가고 등뼈 하각이 간 다음에 손을 들 거예요. 자, 그대로, 자, 손이 내려오면서 여기부터 다시 하늘 쪽으로 가고 두덩뼈는 내전근을 데리고 갔어요. 자, 척추가 이제 저 뒤로 가면 여러분들의 얘가 고관절을 뒤로 가면 두덩뼈가 내전근을 데리고 앞으로 가죠. 그러면서 천장관절 모으셔서 다혈근 가시면서 하늘을 보셨어요. 자, 그대로 내려오고. 자, 손을 놓을 때 앞으로 놓으시면 안 되죠. 어깨 바로 앞쪽으로 놓으시고요. 자, 3, 2, 3, 4, 내려오고. 8, 9, 4, 2, 3, 4, 내려오고. 자, 여러분 엉치하고 두덩뼈가 수축하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셔야 돼요. 자, 계속 수축하는 힘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뭐 그 간단하게 플랭크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이런 등척성 수축, 무조건 엉덩이 힘주고 배에 팍 힘주고 그렇게 버티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멀리 근육이 시작하는데 앞과 뒤에 근육이 시작하는 데가 서로 멀리 가면서 고관절 잡아당기고 허벅지 몸통 잡아당기면서 앞뒤로 가는 근육을 힘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근육들이 더 스트레칭 되면서 내 몸에서 확장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운동 방법을 나눠봤어요. 뭐 실은 제가 모든 움직임, 저의 수업 모든 움직임에서 어떤 동작을 하든지 이러한 에너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 동영상 올릴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하시는 플랭크 동작 이것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리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원리를 체크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라고 오늘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